경기 북부 지역의 다방을 돌며 여성 두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이모 씨가 어젯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만 먹으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먼저 류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잿빛 모자를 쓴 남성이 양팔에 붙들린 채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일주일 사이 경기 북부에서 여성 두 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이모 씨입니다. 이 씨는 다방을 운영하는 60대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혼자 일하는 여성에게만 그렇게 범죄 저지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럼 어디로 도망다니신 거예요? 그냥 걸어다녔습니다. 이 씨는 그제 저녁 경기 양주의 한 다방에서 사장인 6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범행 이후 도주해 공개 수배까지 내려졌던 이 씨는 어젯밤 10시 반쯤 강원도 강릉의 한 재래시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강원도에 연고가 없는 이 씨는 검거 직후 경찰 조사에서 멀리 도망가고 싶은데 강원도가 멀게 느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서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강해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달 30일 경기 고양의 한 다방에서 여성업주를 목졸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과 5범 이상으로 수감기간만 총 20년에 달하는데 가장 최근에는 재작년 절도 혐의로 수감돼 지난해 11월에 출소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성범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정확한 부검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는 도주하는 동안 경기 파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무전 취식한 것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저녁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